지금으로부터 30년 전, 일본의 평범한 가정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다. 신기하게도 첫째와 둘째는 유독히도 못생겼으나 막내는 언니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. 첫째와 둘째는 커가면서 동생의 외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갈수록 커져갔으며 급기야 어느 비가 오던 여름날 두 언니는 막내의 입을 찢어 2층에서 떨어뜨려 동생을 죽이는 원통한 마음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귀신 빨간 마스크 오늘도 어디선가 밤거리를 거닐고 있다. 상구야, 짱하구나. 너 그 이야기 들었어? 무슨 이야기? 빨간 마스크 말이야. 바보, 넌 아직도 그런 귀신 이야기를 정말 믿고 있니? 난 이제 그런 귀신 이야기 따윈 믿지 않아. 짱아야, 나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슈퍼에 가려고 하거든.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지금? 이 늦은 밤에? 만약에 정말 빨간 마스크가 나타나면 어떡하려고? 에이, 괜찮아. 정말 나타나면 내가 태권도로 쓰러뜨릴 수 있어. 만약에 빨간 마스크가 정말 나타나면 계단이 있는 2층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돼. 알겠지? 빨간 마스크는 2층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거든. 알았어. 걱정 마. 예쁘다고 생각하니? 예, 예뻐요. 아니요. 예, 예쁘죠. 내가 너무 예뻐 보이니? 너의 입도 이렇게 찢어버리고 말 거야. 여기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어.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빨간 마스크가 정말 있다니. 너무 무서워.